안녕하세요. 홍영이라고 합니다. 예. 앉아요. 갑자기 불쑥 죄송해요. 제 친구 일을 도와주신다고 들어서 연락처랑 일하시는 곳을 제 맘대로 좀 물었어요. 은주 씨 말이군요. 근데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? 작년 김유한 씨 사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실은 사고 전후의 3개월 정도의 기억이 제가 없었어요. 유니 씨 덕분에 제가 기억을 조금씩 찾고 있고요. 어떤 기억을 찾았는데요? 제가 김희안 씨를 칼로 찌른 기억이요. 그리고요? 윤영길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말해주고 간 몇 가지가 있었어요. 그게 뭔데요? 사고 날 밤 저랑 김희안 씨가 갇혀있던 창고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요. 그 사람이 김희안 씨를 죽인 사람일 수도 있다고. 그 사람이 누군데요? 저희 지휘자님이요. 안 그래도 더운이가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. 윤영기 씨 죽인 건 윤희 씨가 아니에요. 그 사람,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.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어요. 나도 알아요. 면회 안 갔죠? 이영 씨한테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들어요.